저는 강철 부대 미션을 하면서 다른 팀이 하는 미션은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어, 그렇지. 못 봤지. 네. 항상 이렇게 없었으니까 그 위치에. 그러면 연기가 연기 때문에 눈을 못 뜨시는데 나한테만 오는 거야? 연기는 알잖아. 잘생긴 사람한테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진짜 아, 이쪽으로만 가는데? 우리 도현이도 좀 이렇게 찾아가죠, 연기. 그럼 강철 부대 모든 순간에 계셨던 캡틴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? 아, 제일 처음 데스매치 했을 때 그 타이어 했을 때 그때 종혁이가 아 너무 많이 기다린다 빨리 가자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감동받았고 가로림만 개척작전 그 상황은 전시였어요 진짜 전시 그 갯벌 들어가잖아? 안 빠져 진짜 안 빠져 그 친구들의 심정을 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내 다리가 빠질 것 같아 근데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간 걸 보고 와 대단했다 친구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707이 떨어졌을 때 진짜 강철 부대를 하면서 가장 황당한 순간이면서 와 이게 뭐지? 진짜 멘붕이에요 멘붕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변수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 그래서 뭐 다 정말 좋은 기억, 재밌는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도윤이는 그러면 세 가지만 뽑는다면 꿈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아쉽고 제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